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립은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 이거하고 RMK의 멀티 크레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엄청나게 착색이 있다고 하니까 멀티 크레용 RMK 제품을 먼저 네 가지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니모리 진짜 착색이 미쳤나봐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안 그랬으면 저 토니모리 먼저 발랐을 텐데. RMK의 멀티 크레용 1번입니다. 리모콘은 발색 안 해요? 아, 리모콘 오늘 입술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여보세요? 치크도 된대요. 눈도 되고. 이렇게 진짜 크레용 질감이에요. 뭔가 막 미끌리게 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크레용. 이름 잘 지었어요. 크레용. 다음 색깔 2번. 되게 나스 리펜셀 같은 느낌이 난다. 그거보다 더 얇고 좀 더 퍽퍽한 느낌? 치크용인가? 진짜 입술 아닌가? 엄마가 된장찌개 해줬어요. 쉐딩용인가? 이따가 블러셔 해볼게요. 아, 이게 아이에도 바를 수 있는 세 가지 타입의 멀티 크레용인데 끈적끈적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형 자체가 엄청 뻑뻑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투명해요. 발색력 자체가 고발색이 아니라 아이에도 바르게 나와서 그런가?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저 이런 제형을 너무 처음 만나서. 3호 이렇게 진한 색 오니까 느낌이 뭔지 알겠다. 얘는 투명하니 괜찮죠? 되게 가볍다더니 가볍긴 하네요. 얘를 눈에다 바르다던데? 2번을 눈에다 발라볼게요. 이렇게. 진짜 처음 보는 발림이에요. 아, 이게 눈에도 발리게 만들다 보니까 입에 발랐을 때는 처음 보는 질감이구나. 이거 봐요. 신기하죠? 되게 웃기다 얘. 블렌딩 되게 잘 돼요. 이거 봐요. 눈, 치크, 립 다 되는 거래요. 마지막 색깔 4번. 아, 이게 보니까요. 되게 옅게 발색돼요. 투명한 느낌? 립으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이 정도 진한 색감을 가야지 아까 제가 처음에 발랐던 연어 색상 가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볼에다가 해볼게요. 이거 빨간 거를. 이게 3번. 치크 될까? 아, 얘를 치크해서 안 뭉치게 블렌딩 잘 되게 하려다 보니까 입술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치크네. 되게 물 먹은 느낌으로 나오네. 보시고 이제 좀 별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괜찮은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엄청 투명하다. 원래 크림 치크 잘 뭉치잖아요. 블렌딩 진짜 잘 되네. 입술보단 치크. 진짜 은은하다, 그죠? 지금 눈이 누래서 그런데 눈도 살짝 지울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RMK는 치크로 딱인 것 같아요. 그냥 수정용으로 가볍게 파우치에 들고 다닐 정도? 왜냐면 손으로 했을 때 손도 하나도 안 끈떡거리고 블렌딩이 너무 잘 돼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 제품들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착색이 너무 엄청나다고 해가지고 오늘 방송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뭐 이런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색 왕이라서 워터파크 갈 때 좋다고. 근데 저는 워터파크 갈 때 화장을 1도 안 해요. 언니 토니모리 쇼킹 핫은 급이 달라요. 진짜? 토니모리 쇼킹 핫 1번 핑크 쇼킹.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세요? 멀리서 풀발색도 해볼게요. 맛은 블렌딩이 안 돼요? 닦아도 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에요? 닦아도 있어요. 1번입니다. 다음 립 리뷰가 가능할까요? 크리니크가 진짜 잘 지워지거든요? 꿈을 꾸고 있나요? 미쳤나봐 진짜. 어떡해요? 제가 진짜 오일로 지워볼게요.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나오는데 이 진짜 슈에무라 오일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묻어나는 게 없는데? 저 어떡해요? 오늘 방송 이상해요. 그냥 이 색깔이 됐어 내 입술이. 어머! 이에도 물들었어!
여러분, 이거예요. 이해 뭘 들었어요? 나 어떡해? 어떡해? 내이 어떡해? 여러분, 이거 이에 빠져요, 색깔? 이가 핑크색이에요. 닦였어요. 한번 그럼 다른 색깔 또 해볼게요. 전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냥 입술 지워지는 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톡니머리 가세요. 다음 색이 나오나? 그럼 연한색 해볼까요? 5번? 페리페란 리무버를 쓰면 지워진다고요? 5번을 해볼게요, 5번. 여러분, 이거 손등 발색 할게요. 도저히 입술에는 안될것 같아요. 손등 발색 합시다. 자, 1번 핑크 쇼킹. 2번 레드 쇼킹. 손등 괜찮아요. 3번 루비 쇼킹. 4번 오렌지 쇼킹. 5번 페탈 쇼킹. 마지막 6번 토마토 쇼킹. 요렇게 6가지 색상입니다. 지워볼까요? 이거 진짜 못 지우는 게 없거든요, 이 리무버가. 번지지도 않아. 올려놔 볼까요? 알바템으로 최고래요. 너무 안 지워지니까. 저 옷이요? 이거 되게 유니크한 건데. 럭키 슈에뜨. 되게 비싼 옷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스파오에서 샀어요. 이거 예쁘죠? 스파오의 보이핏 바지라고 39,000원밖에 안 줬어요. 안녕? 나는 유투르 오른다리야. 안녕? 나는 유투르 왼다리야. 만나서 반가워. 여러분, 이제 이거 떼볼까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럼 입술을 한번 지워볼까요? 아, 지웠는데. 대단하네. 전용 리무버가 있대요. 입술 아프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립 리뷰는 못할 것 같아요. 립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쇼킹 틴트 바르면 하루 종일 안 지워져. 눈 감고 내일 일이 되어도 내 입술 그대로 쇼킹 틴트 바르며 함부로 사지마! 입술에 한번 발랐다가 큰일 날 거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남친이 말을 안 들면 쇼킹 틴트를 입술에 발라버려. 그 남친은 아마 출근하지 못할 거야. 아주 좋은 방법일세!